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이제 증시의 각을 빨리 한번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IR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네, 오늘도 뭐 별로 볼 건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예, 오늘도 별로 볼 거 없고 계속 이제 당분간 이렇지 않겠습니까? 밸류에이션 네. 부담 엄청난데 네. 뭐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올 거라고 기대를 다 반영했죠. 다 반영을 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은 안 오고 있죠. 당연하지 뭐 이것도 정상적인 상황이 올 리가 있나 벌써. 그런데 주가는 이미 갔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 오빠 언제 오지? 우리 오빠 언제 오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그 오빠 누구예요? 경기. 경기. 경기 오빠. 경기 오빠. 예, 경기 오빠가 빨리 와야 되는데 지수 동생은 먼저 달려갔고 경기 오빠 오기를 기다리는데 경기 오빠가 도대체 언제 오지? 이런 삼흥차산에 뭐 이런 네. 상황이니까 네. 왔다리 갔다리 내과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 같은 경우 또 그런 흐름인데 조금 오빠가 오는 길에 조금 걸림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즉 확산 정도가 너무 커. 확산 정도가 확진자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 어디가요? 미국이요. 미국이.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말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트럼프가 중국을 세게 깔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미국 상황이 안 좋을 땐 중국을 더 세게 간다. 네,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거 거의 고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아니 뭐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병을 퍼뜨렸다고 다른 나라가 전염병을 일부러 퍼뜨렸다는 식이다. 근데 근거는 없대. 근거는 없어. 그렇게 얘기를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나왔나 보면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의 회복 속도도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줄긴 주는데 드라마틱하게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되는데 역시나 황수 이번 황수는 제가 예전에 한번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스테로이드 맞았지 않습니까. 황수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성난 황수라서 이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그 우리 저기 연준이 형이 성난 황수를 잠재우고 싶어하지도 않아. 너무 세게만 울타리만 벗어나지 마. 그래. 근데 조금 이렇게 노는 게 더 필요해.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 그 상황들이. 네.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주에 가장 강세를 보여주었던 몇 달 만에 3개월 넘게 만에 강세를 보여주었던 유로화가 말짱 도루묵으로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97점대 중반까지 다시 올라갔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유로화는 1.12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지원금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복기금 코로나19 회복기금 유럽에서 네. 근데 여기에서 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회복기금이 통과되겠어? 그럼 또 유럽 언제 또 회복돼?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기금 조성하고 뭐 5천억 달러가 5천억 유로가 7,500 유로로 늘고 막 이러니까 와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구나. 거기다 또 지금 엄청나게 그린 뉴딜 세게 밀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후끈 달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한국의 전기차 시장하고도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시장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요? 그럼요. 왜냐하면 유럽이 주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주포 중에 주포예요. 지금 네. 5월달 들어와서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다시 네. 4월달에 3월달에 꺾였던 것이 확 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테슬라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4월은 상당히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테슬라가 중요하냐면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네. 그래서 이쪽에 투자자들이 러시를 흘리면서 몰렸고 또 그런 시점에 한국의 2차 전지도 세게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얘가 흔들리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흔들리는 거예요 투자. 이거 어차피 지금 실적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미래 실적 땡기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산업군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에요. 네, 네. 그렇죠? 1년에 2019년 기준으로 8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8천만 대 곱하기 2천만 원만 해보세요. 얼마인가? 1,600조 원이에요. 네. 다른 어떤 휴대폰 시장도 굉장히 크죠.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어서 발생되는 밸류체인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시장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자동차 시장은 단일 산업 기준으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죽었던 산업인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성장률이 안 나오는 거 투자자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천지 개벽하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툴이 바뀌는 거.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 자동차가 전기 제품이 되는 과정이에요. 전자제품. 예. 네. 전자제품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거의 2,000조 내외의 시장.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 더 크죠. 그걸로 환산은 8천만 대 다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2천조, 3천조짜리 이 시장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되돌려 간다고 할 때 투자자들의 심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운스 하는 거죠. 네,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촉매를 역할을 했던 게 테슬라였고 네. 테슬라의 이것들을 부스팅된 게 유럽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5월 달까지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것이 5월 달, 6월 달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기금 같은 게 잘 통과되면 더 좋겠죠. 그럼 좀 더 편안한 네네.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꺾이고 하면 그 그린 뉴딜을 하긴 한다는데 돈이 제대로 나오긴 나올 거야? 그러면 안 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예, 거기에다가 이런 상태에서 판매 동향이 꺾이게 뉴스가 하나 잡히면 뭐 5월달 네. 6월달 꺾인다 잡히면 확 식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해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런 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그 미래를 땡겨오는 투자는 지금 현재 그 어떤 부스팅이 약해지면 그 쉽게 얘기하면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토치가 약해지면 훅 그 안 좋아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잘 가지셔야 되고 하여튼 오늘 그래서 뉴스 여기 지표들 중에서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대목이고 다른 것들은 진짜 정말 뻔합니다. 현재. 그래서 뭐 막판에 그래도 힘이 좋다는 게 미국 시장이 막판 30분을 두고 훅 하고 올랐어요. 훅 하고 다 빠져 있었는데 네. 훅 하고 올라오면서 S&P하고 나스닥은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확실히 아직까지는 시장의 힘이 상당히 세고 기대감도 여전히 세다라는 거. 네. 그래서 웬만한 곰도 이겨내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비등비등한 상황이고요. 힘을 한번 쫙 썼죠. 황소가 힘을 한번 쫙 뽑아서 썼어. 네. 그러면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힘이 살짝 빠지려고 하는데 이제 곰의 반격이 시작되면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곰이 땡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게임이 바로 끝나는 줄다리기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 황소 쪽에서 힘을 좀 빼고 저쪽 곰이 좀 땡겨가면 그 땡겨지는 동안 힘이 또 비축이 되거든요. 황소가. 그럼 또다시 힘이 비축이 되면 땡길 것이고 네. 당분간은 미국은 계속 그런 식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들이 서로 힘 땡기기를 예. 서로 놔줬다 다시 땡겼다 놔줬다 땡겼다가 반복되지 않겠는가 위로든 밑으로든 상당폭 닫혀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저만의 뇌피셜이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지수들 한번 살펴주시면 지수들은 간단하게 네.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고요. 사실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어요. 뭐죠? 지수들을 한번 살짝 살펴보세요. 네, 지수는 예, 0.06% 올랐고요. 예. 나스닥은 0.33% 올랐습니다. 유럽은 미국 시장이 떨어져 있는 안 좋은 때 마감됐기 때문에 다 떨어졌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지수는 97.45까지 올랐고 유로 달러는 1.12입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국채들은 10년물은 2.6BP, 30년물은 4.5BP가 떨어졌고 한국도 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거의 정중동이에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WTI는 $39, 금값은 $1,730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2% 떨어졌고 나스닥은 0.45%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애플은 0.04%, 아마존 0.49%도 마이크로가 1% 올랐습니다. 특별히 네. 이제 그 다시 좀 그 뭐야 언택 분위기가 나니까 넷플릭스가 다시 조금 올랐다. 뭐 이런 정도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22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은
22일 날. 22일. 네, 22일 새벽 2시에 WWDC가 있습니다. 월드.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 뭐 이거가 되겠죠, 대략. 네. 세계 개발자 회의가 애플이 하는 개발자 회의.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아. 이 뉴스 이거는 이제 어디야? 우리 유튜버 누구지? 가지서울이 언급을 한 건데 재밌어요. 이게 애플의 위력을 볼 수 있게 해준 대목인데 드디어 애플은 수건 산업인 ARM 아키텍처 기반의 맥북을 출시하게 될 겁니다. ARM 아키텍처요? 네. ARM? ARM. 네. ARM.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애플은 컴퓨터에서 x86 아키텍처 기반인 인텔 칩을 썼어요. 네. 인텔 칩을 썼는데 핸드폰은 ARM 기반, ARM 네네네. 기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지금 A13 칩을 현재 쓰고 있고 네. 최신 폰에서는 그런 구조였고 그 연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연동이었는데 하드웨어적인 연동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맥북에 ARM 아키텍처 기반을 쓰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북, 폰, 패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과 하나로 일체된 통합 네.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예.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왜 무서운 얘기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될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인텔 세 가지를 합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플이... 모든 걸 다 땡겨오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애플이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땡겨온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 세 개의 회사 하나 통합되는 것 마냥 애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왜 무서운 일이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향후에 그 애플이 노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를 구독 경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플의 생태계들을 월당 얼마씩 내고 쓰게 만드는. 아, 그 무섭네. 무섭죠.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애플 제국에 세금 내고 국민들이 되는 거군요. 아, 그럼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에.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저만의 생각인데, 에. 아 최근에 왜 애플 C12가 왜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왔을까? 라는 거죠. 저변 확대. 그렇죠. 기계는 싸게. 그렇죠. 그거예요. 에? 바로 그거예요. SE가 왜 399달러에 나왔을까? 이런 그게 있죠. 그 앞단에 뭐냐면 그 어디서 읽은 거예요? 각 부장 생각이에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아,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저도 나름 머리를 돌려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 이전 세대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었냐면 카탈리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카탈리스트라는 게 촉매잖아요. 그렇죠. 카탈리스트가 뭐예요? 예, 얘네가 카탈리스트 프로젝트를 돌렸거든요. 예. 카탈리스트 프로젝트란 뭐냐면 바로 지금 얘기했던 통합. 통합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단계의 프로젝트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22일 새벽에 있는 WWDC가 굉장히 중요한 게 과연 여기서 얘네가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 발표를 할 것인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삼성은 어떡하냐. 이런데 다양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오포가 신제품 출시를 철수했어요. 인도에서. 네. 아, 거기 이제 삼성이 갑니까? 원래 갔지. 원래 1등이죠, 원래. 그럼요. 원래 1등이었고 삼성 중저가 폰이 인도에서 잘 팔리죠. 예, 네, 근데 이제 샤오미가 미친 듯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제가 인도 사람이면 전 중국 폰 안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 괜찮죠. 쓰면 문제 있는 거지. 네. 아, 자국 정규군이 20명인가 뭐. 예? 그것도 총으로 뭐 한 것도 아니고 네. 주먹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근데. 뭐 그런 그 이 그 테크 30명? 예, 네. 예, 테크의 변동은 향후에 네. 아마 소프트웨어 시장의 변동까지 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요즘에 전기차 이렇게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떴는데 그때 그 6월 2일 날 저녁 방송 아 이거 저녁 특별 생방송 네, 5월 26일 날 저랑 같이 하셨죠 네 5월 26일 날 네.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갖고 그 네. 실수한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려고 왜요 네네 그 처음에 이제 26일 날 방송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 얘기를 해서 통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게 그 우리 신한금투 그 애널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저 개인적인 저는 이제
신한금투 직원이기는 하지만 이 방송할 땐 개인 자격으로 방송을 그렇죠. 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날 유독 많이 강조하셨고. 네, 그래서 저 사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우리 애널이 얘기한 것처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한금투 공식적인 입장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저의 실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공식 입장이 아닌 점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조금 정말 열심히 하고 완전히 틀렸지. 막 그 회사 IR 불친절하다 얘기하면서 막 했는데 주가 아, 안 돼요 이랬는데 주가는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많이. 네. 네. 완전 실수한 거고. 그런데 네. 일단 제가 그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열심히 하는 세계 1위 업체고 1위로 지금 등극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게 이제 LG 화학인데 저의 그 말 때문에 IR에 네. 대해서 조금 명예 훼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부적절한 언급이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서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지 그렇게. 네, 그래서 사실. LG화학 산업 경쟁력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잘 나가고 있고요. 지금 주가도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IR 그 담당 임직원들께 제가 누를 좀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IR 팀과 LG화학 분들에게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아니, 나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봐요. 진중함이지 사실 생각해보니 그죠? 네. 여튼. 그래서 제가 자숙하고 자성하는 의미로 뭘 자숙이에 자숙은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잠시 좀 방송을 좀 쉬면서 자숙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고구마도 아니고 네. 뭘 맨날 자숙하세요. 아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네이버에 증시 각독이라는 이름의 카페 개설해서 네, 네, 네. 한 서너 줄짜리 미국 네. 그 미국 마감에 대해서 한 서너 줄 코멘트는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세요. 그 네. 어쨌든 지금 여름 아니에요 여름. 네. 네. 여름이니까 그 날씨도 무덥고 장마철이고 눅눅하고 그러니까 내일이 휴일이죠. 네. 토요일 일요일. 네. 며칠 그냥 휴가 다녀오세요. 네네 그래서 자숙의 네. 기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네. 에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네. 우리 곽도기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며칠 휴가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충전의 네. 시간입니다. 네.